왜요? 난 돈 벌어 먹고 살아야죠. 자, 오크대 스페이스 아닌 카룬의 휴식에서 왜 마이크 롤리? 롤리? 자, 어쨌든 예, 스페이스 마린과 우리 베리뮤님의 한국인의 대결입니다. 오, 그대 스페이스 마린 가보도록 하죠. 엘드 아니에요. 자, 가보도록 하죠. 데스 워치 킬팀 색상이네. 남색과 빨간색. 자,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먼저 왼쪽 하단부에 있는 스페이스 마린. 자, 7코스 메르드몬 드레노트, 4코스 가브리엘 엔젤로스, 그리고 2코스 킬팀 아이언몬을 준비시켜주었고요. 독트린으로는 범위 향상, 데스톰 강화, 타란툴라 터렛. 타란툴라 터렛을 갖고 왔네요. 이런 1대1에서 보기 드문 친구를 요즘에 많이들 갖고 오는데. 자, 반면에 한국인 쪽 메리뮤님의 스페이 오크입니다. 고르고체 헤드헌터, 3코스에 위어드보이 제프로긴, 2코스에 스톰보이즈를 선택해주셨고요. 세트로 드시라고 천 원더 드립니다. 그래도 방송 자주 해주세요. 이은 기억. 그리고 이것도 좋아서 드리는 건 아니므로 오해하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이은 기억.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후원은 환영입니다. 자, 오크쪽 독트린도 마저 설명하자면 폭탄 세례, 폭탄 스키그마인, 그리고 로켓 리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시작하죠. 되게 독특하네요. 예, 아예 진짜 시작부터 타란툴라 포탑을 좀 잘 활용해 주려고 나쁘지 않은 위치에다가 선택을 해준 것 같긴 해요. 일단 타란툴라 터렛 설치해 주고요. 근데 타란툴라 터렛을 여기다 설치할 수는 없겠죠? 예, 불가능하겠지? 후원도 환영입니다. 뿌잉뿌잉, 괴물괴물, 바비님이 하시던 거. 괴물괴물, 사랑사랑.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오크 쪽, 우리 베리뮤 쪽에서는 위쪽에다 처음처럼 지어주시고, 먼저 지어주신 건 보이지엇을 지어주셨고요. 자, 오크 쪽 일꾼들이 여기저기 움직이는 가운데, 자, 슬러가들 샤우팅 질러주면서 내려갈 준비하죠? 바로 내려가 줍니다. 그래서 지금 오크의 청초가 올라가는 걸 어설퍼한 팀. 자, 체이서도 긁어버리고 있습니다만 어설퍼한 팀 한 군데로서 빠르게 청초를 박살낼 수 있을지가 살짝 의문이라는 거. 스페이스마린 쪽에서는 병영 지어주고 어설퍼한 팀으로 시작하는 것 같고, 오크 쪽에서는 지금 뭐 일단 슬러가들 두 군데 그리고 슈타보이 한 군데를 뽑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슬러가들도 달려가주면서 일단은 위쪽에 청초가 박살하기 직전이긴 한데 방어는 좀 물건용한 것 같고, 어설퍼한 팀과의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이 보강. 자, 슬러가들 입구부터 일단은. 아, 괜시리 슬러가들 얘 엄청나게 분량 모여가지고 괜히 약한 것 같은 이런 서브트도 건드려주고 있죠. 자, 어설퍼한 팀 들어왔어요. 이제 어설퍼한 팀 두 분데. 자, 점프 들어갔지만 그렇게 크게 넉백 당하진 않아서요. 계속해서 도전 들어가는데 스탠드 떨어지고 스탠드 넉백 피해줍니다. 나쁘지 않은 컨트롤. 자, 계속해서 슬러가, 근데 아, 두 군데 대 두 군데의 상황에서는 슬러가가 확실히 밀리기 때문에 또 강한 치급은 도망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마틸 들어갑니다. 자, 서브트도 들어오고요. 자, 스탠다드 곁에서 싸워주면 어설퍼한 팀이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 슈타보이를 불러와야죠. 약간 변칙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지금 타란툴라 터렛이 지금 주강 쪽에 바뀌었다는 건데 위치가 꽤나 나쁘지 않은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저게 얼마나 빛을 발할지는. 자, 일단 아, 오크를 잡기 위해서 이걸 선택해 주셨군요. 스카우트 스나이퍼 스쿼드 두 군데와 지금 어설트 바이팅으로
자, 투 빌드를 일단 가고 있어요. 투 빌드를.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엘다한테 굉장히 좀 효과적인 메타라고 알고 있긴 한데 오크한테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엘다한테 효과적인데 오크한테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제노란 제노한테 다 효과적이겠지? 자, 반면에 오크 쪽에서는 예,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스톰보이즈 슬러가 두 군데, 슈타보이 두 군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투투빌드로 가고 있습니다. 남치는 사도야? 사도가 뭐야? 뒤주에 갇힌 그 사도의 그 사도인가? 전 욕대래. 자, 건물 지어주려고 하면 스카우트 스나프가지고 예고해주면서 자원이 손실을 나아주는 건 좋아요. 근데 오크가 와 걸어주고요. 자, 스페이스 마린이 우기를, 예, 승기를 잡을지 오크가 승기를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전투에 아주 좀 큰 판도를 바꿀 만한 전투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 전투를 굉장히 좀 섣불리 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 이게 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스카우트 군대가 세 군데째 나온 준 다음에 처음부터 건드려주고 있고요. 오크 쪽 가만히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예, 마찬가지로 지금 건드려줘야죠. 아니면 계속해서 스카우트 스냅할때 굉장히 좀 귀찮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수리하고 있긴 하지만 세 군데 가지고 꾸준히 때려주면 또 파괴가 될지도 몰라요. 자, 바로 남쪽에 있는 거 건드려주니까 스카우트 스나이퍼고 뭐고 지금 다 내려와야죠. 어서 전에 지금 들어오고요. 자, 점프 타고 들어와서 역백. 자, 뒤쪽에는 킬티바이언 뭐. 자, 나쁘지 않아요. 지금 오크 쪽 태도는 완전히 묻혔거든요. 자, 스톤보이 먼저 일단 살려내주고요. 자, 슬러가드를 왼쪽에서 어서터리티 견제해주는 동안, 자, 오른쪽에서 킬티바이온 목 근접 걸어줘서 활만세 모습을 막아주고요. 슈타볼 계속해서 닦아. 마지막 뒤쪽에서 스카우트 스나이퍼들이 계속해서 지원 사격 걸어주고 있다는 거. 슬러가 자꾸 힘들어요. 슬러가 힘들어요. 대신했고요. 설마가 쓸만해지기보다는 한 메타 중에 하나예요. 스카우트 스나이퍼랑 어설트 바린 팀으로 들어가는 게 요즘에 엘달의 상태를 좋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택만을 안 거고 아예 썰만 시작하는 메타가 새로 생겨난 거죠. 이거를 아마 사연님이 좀 즐겨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자, 어느새 오크 쪽 슈타보이는 네 분대째로 늘어났고요. 슬러가 분대가 한 분대밖에 없긴 하지만 오크 쪽이 원고로 이렇게 나간다면 어설트만의 팀에 대응할 친구들 다 부족하긴 할 텐데 일단 뭐 계속 지켜보죠. 일단 오크는 뭐 물량이 있기 때문에. 네, 벌써부터 오크들 바글바글 하겠죠. 자, 저격수들 계속해서 멀리서, 예, 오크들 계속해서 조금씩 깎아버리면서 오크들이 튀어나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크 쪽 번지 때문에 올려가지고요. 스페이스 마린 쪽에서는 특별하게 건물이 뭐 이상 더 이상 나오진 않고 있고 아마 2티어를 바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1티어에서 그렇게 뭐 움직임은 없어 보이고요.
자, 스톰보이즈 아주 계속 슬러가들 괴롭혀 주고요. 스가스는 분들. 자, 스톰보이즈 한 분 더 재등장. 네, 준비다. 자, 중앙 쪽 차원초를 이렇게 쉽게 올라가려는 올라갈 수가 있는 이유는 타란툴라터를 여기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여기다가 엘리트 발전기까지 올라가 준 다음에 스페이스 발전기에서 코스트의 엘리트 유닛들을 빠르게 뽑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죠. 오크 쪽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소극적으로 하면 할수록 스카우 스나이퍼들한테 상당히 좀 괴롭힘을 당할 거기 때문에. 네, 미어드보이 등장했습니다. 뇌가 보여. 이게 탈모의 끝판왕이죠. 이제 머리카락이 벗겨져서 이제 두피가 보이지 못해 두피까지 벗겨지는 탈모의 끝판왕. 여러분들은 미어드보이의 탈모 비밀 맞았습니다. 머리카락은커녕 이제 두피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킹 오브 탈모. 머리가 벗겨진 거죠. 오크 쪽 이번에 원초까지 나와주고 이번에야말로 한번 제대로 공격을 가볼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와타워도 질러줘서 와타워 버러스도 네, 데미지 버러스도 좀 받은 다음에 그 가봐야겠죠. 자, 킬팀 아연모 재등장 해주고요. 자, 와 질러주고 들어갑니다. 어, 민망하게 안 들어가네요. 네, 들어가야죠. 아, 왜 안 들어가? 자, 스톰보이드가 이런 거에요. 지금 슈타보이가 맞은 관계로 조금처럼 이제 뭐 포개질 수가 있어요. 스탠다드 깔아주고요. 네, 방어력 최고조로. 자, 근데 오픈쪽 미어드보이가 있어가지고 나는 만만치 않게 빡치거든요. 어스퍼리티 이게 쉽게 다가오려다가 아작나요. 자, 맞고요. 슈퍼보이 잠깐 뒤쪽으로 빠졌는데 슬러가들 잡아주려다가 지금 개발사버릴텐데 아, 슬러가랬다? 네, 스톤보이 잡아주려다가 자, 가브리엘 엔지로 들어왔지만 슬러가들과 함께 슈퍼보이가 워낙 많아요. 하지만 징벌! 아, 지금 파괴가 됐고요. 자, 여기서 더 들어갈 만한 게 있나요? 지금 더 들어가기 좀 힘들어 보이죠. 미어드보이가 아직까지 스크랩플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크들, 예, 이수아이들한테 지금 쉴드를 줄 수도 있고 적군들한테 데미지도 줄 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뚫고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워낙에 스카우트 스나이퍼들이 많기도 하고 데바스만의 팀도 함께 있기 때문에. 오크쪽 계속해서 생산하는 건 슈타보이. 오크 우리 베리미님께서 슈타보이를 되게 좀 좋아하시네요. 원거리 형태의 오크들을 굉장히 좀 사랑하시는 인정을 하신가 알았어요. 여기 들고 스페이스바리 쪽에서도 아직까지 특별히 뭔가 없는데 2티어로 이제야 올라가는군요. 2티어 올라가지고 있고요. 오크 쪽에서는 아직까지 와타워 두 개째밖에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양식다 그렇게 테크트리를 신경 쓰다기보다는 병력 보강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주는 그런 느낌의 오크. 스페이스바리 쪽에서는 상당히 좀 방어적인 플레이, 일단은 타란툴라 포탑을 설치했다는 것 자체부터 굉장히 방어적인 플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박을 해주는데 나름 이거 밀리지 않을 만한 오크의 물량이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굉장히 좀 견고한 거야 방어가. 약간 좀 이 스카우트 스나이퍼들이야 워낙에 그 스크래플레스 한 방이면 다 녹아날 친구들이라서 한 방에 녹아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걸레 조각이 될 만한 정도로 체력이 없는 친구들이죠.
사실 원래는 스페이스 바린이 시스템적 설계로 후반에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게 맞는데 엘다의 파이어 프리즘에 대해서 파이어 프리즘 하나 때문에 엘다가 지금 제일 세긴 해요. 엘다가 OP 이상 부분으로 지금 상당히 좀 강력하기 때문에 오크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사실 후반전 가면은 어디를 어떻게 찌르냐의 싸움인데 스페이스 바린 한타가 정말 세가지고 한타 싸움으로 가자면 스페이스 바린이 진짜 세긴 한데 파이어 프리즘 때문에 네, 와 저것 중에 고르고츠의 존재 때문에 치유하는 와 이게 힐링하는 와 보너스도 이틀도 네, 하나 나와요. 있어요. 자 오크쪽 상대편 아래쪽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다면 위쪽을 들어가서 위쪽을 먼저 찔러주는 플레이 나쁘지 않습니다. 스페이스 아래쪽 개발사분 마스케노팀 같이 뽑아내주고요. 자 쉴드 세석이 빠르게 하나 박살내주고 이 상태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예, 잘 언더 한번 건드려주고 스톤보이즈 다시 한번 나와주고요. 자 일단은 전열이 좀 부러져있는 상태로 좀 싸우기 때문에 스페이스만 쭉 이렇게 쉬우는 에포치션은 아니거든요. 등장을 했습니다. 자, 와 질러주고요. 체력 회복해주고 달려갑시다. 어디로 달려가나요? 근데 와 질러주고 공격을 안 가는 건 약간 좀 손해거든요. 와를 썼을 때 이게 디피스가 좀 뻥 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슈타보이만 봐도 지금 디피스가 63까지 올라가거든요. 저게 약 한 한 30% 증가하나? 30-40% 한번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DPS가 정말 많이 뻥튀기가 되는데 요 상태로 공격을 안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좀 아쉬운 거거든요. 봐봐, 이 와타워를 약간 좀 허무하게 쓰는 게 약간 좀 아쉬워. 스킬이야 이거. 네, 독트린으로 생겼습니다. 사람 줄여들어요. 자, 근데 중앙 쪽 처방처를 올릴 거면 발전기를 하나 올리는 것도.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여태까지 왜 안 올리고 있었는지 의문이네요. 가뜩이나 스페이스 바린 쪽에서 칠 코스가 있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데. 자 오크쪽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막상 전투를 하려고 하니 소극 쪽으로 변해버린 모습. 이 잽실한 친구들이 언제부터 스페이스 바린이 이렇게 비겁하게 플레이를 했죠? 엘단가요? 여러분들 충격적인 비밀 하나 알려줄까?
렐릭 직원 스팀 아이디 옛날 그 아이디 딱 클릭해서 옛날 아이디를 한번 눌려보니까 뭔 줄 알아? 몬케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더너버 3 제작진들이 얼마나 엘더를 살아가는지는 다 보여지고 있는 거요. 몬케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아 되게 두려움을 느꼈어. 세상에. 근데 오크 쪽 제 병력을 어마어마하게 뽑아줬는데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스페이스 바른 쪽에서 오히려 병력을 지금 거의 안 뽑았어요. 패스는 이제 돈이 좀 남는 것 같긴 한데 데바스만 팀? 있는 거 빼고는 병력도 진짜 많이 안 뽑고 있다는 거. 예, 드래프트에다가 그렇게 배치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 오크 쪽 드디어 공격 들어갑니다. 이 정도 양이면 충분히 밀 수 있어요. 오크가 물량을 굉장히 좀 많이 모아둔 거에 비해서 스페이스만은 좀 솔직히 말해서 물량 좀 많이 안 모았거든요. 요게 다예요. 이거 막으면은 말도 안 되지. 물량이 이 정도인데. 예, 스페이스만이 좀 너무 놀았어. 일단 와타부터 공격 들어갑니다. 고르거츠. 자, 격발 들어가고요. 자, 벌써부터 지금 예, 병원들이 이렇게 도발을 야, 오! 튕겼죠. 다브레 엔젤로스 지금 스톰보이저를 튕겨냈어요. 자, 도발 걸고요. 아니 애초에 여기다 빨리 이거 엘리트 별정이 올렸으면 지금 지금 이거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베레드분들한테 아 이렇게 쥐쳐 버리게 되네요. 조금 뭐 스페이스 바린 너무 뉴비였나 보다.